형 씨가 잘생겼습니까? 준호 씨가 잘생겼습니까? 정우성! 정우성! 그 정도 말씀하세요. 정우성! 자기분 어떻게 또 주도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. 아니야, 아니지. 이 많이 들어도 좋아서. 그렇지, 말하지 마세요. 네, 이병헌 씨 좋다고 하는 건 저도 봤어요. 자, 지금은 어떻습니까? 정우성. 어떤 차이가 좀 있나요? 무슨 차이가 있어요? 겪어보지 않았는데. 네. 정우성 씨, 예. 뻔한 질문을 내가 또 뽑았네요. 당연히 정성 씨가 더 좋겠죠. 그쵸? 업데이트. 예. 예. 자, 두 분. 잘생겼다고 생각은 안 하고요. 아, 진짜로. 아, 예, 감사합니다. 잘생겼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, 그건 적당히 괜찮은데. 그걸 보면서, 아, 잘생겼다는 아니고요. 예. 어, 괜찮은 것 같아요. 굳이 뭐, 그냥 순위만. 2PM에서 외모 순위 몇 위? 분야가 달라요. 얼굴의 장르가 좀 다른 거. 생긴 걸 잘생긴 걸로. 저 얼굴에 영화 배우의 적합한 얼굴 순위. 어디에나 잘 묻는 영화 배우의 얼굴. 예.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, 진짜로. 몇 위? 1위 할게요. 어, 1위. 아, 준호 씨 맞으면 박수 한번 주십시오. 예. 반갑습니다. 여러분들 저랑 찍으시는 분들 다 찍으셔야 돼요. 모자이크 하지 마시고. 네. 자, 한번 나와주세요. 예. 인터넷에 올리세요. 제가 다 볼 거니까. 셀프 있어요, 여러분들. 예. 아, 셀프를 누르면. 강력있다! 의도를 가릴 의미가 없죠. 아니, 그런 편지는 약간 계속 공부하시네요. 아, 대박. 네, 감사합니다. 아직도 신기하고 좀 얼떨떨한데요. 예. 어, 오늘 같은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어, 새롭게 또 우리 팬분들이랑 새로운 느낌으로 만나게 되니까 예. 어, 신선하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. 네, 영화 감시자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다람쥐도 많이 많이 친구들한테 알려주세요. 감사합니다. 예. 자,